권한 없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는 조개 이름을 순우의 말로 변경해서 부르면은 나루잡시 조개라고 부른다고 하여서 그렇게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술인 팀인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수상 하게 돼서 정말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덕분에 팀원들과 함께 같이 해안곡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에서 특히 또 남달랐던 게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 4명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분업이 중요한데 이번 대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서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웃음만 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붙더라고요. 웃음 못한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짜 운도 운이고 팀원들이 너무 잘 돼서 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국제법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알게 될 계기가 좀 많이 부족했어서 대회를 통해서 좀 빠르고 단기간에 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석사 과정으로 해양법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해양법 관련해가지고 대회를 찾다 보니까 국제해양법 노재판 대회가 가장 유명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읽어봤을 때 일단 바로 작년에 ICJ에서 관련 판례가 나왔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판례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대륙권 경계 획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 판례를 출발점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전체가 보니까 하나의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케이스도 이제 혼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본론을 잘해서 상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주제가 팀원들이 이게 좀 약한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미리 이제 대회 전날에 언급을 해줬던 주제라 제가 어제 오기 전에 좀 찾아보고 잤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팀원들이 보내줬을 때 약간 좀 열려있게 받고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재판관님을 설득하는 것이 재판이기 때문에 본선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컨티넨탈국 국민이다, 우리 땅 뺏겨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갔고 설득을 결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재판관님 귀에 쏙쏙 박힐까 라는 걸 고민했던 결과 세게 지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최대한 세게 그리고 이제 강조할 부분은 특히 세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자료를 조사할 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을 갖고 찾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주어진 문제를 충실하게 읽는 것인데요. 해당 대회에서도 권원 문제와 경계 획정 문제를 구분하는 것, 스네탈국의 권원을 보유함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대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전제 조건을 가지면서 그러한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선 질문에서 지속적 반대자 이론이라고 국제관습법에 나오는 한 가지 이론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니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대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자신감인 것 같고요. 용기 있게 내뱉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전 처음에 진짜 많이 약간 무섭기도 했고 중간에 지금 도망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팀원들이 되게 많이 도와줘서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도 나갈지 말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서 자료조사 좀 해보고 하다 보면 감도 좀 잡히고 오히려 좀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망설이시기보단 참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판 대회라는 것이 정말 단기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학습을 하고 또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학부생 때 이제 외교부에서 좋지 않아 재판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국제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석사 과정까지 입학을 하면서 국제법 전문가로 나가게 되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판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